1억 년 전 원시 뿔공룡 X가 있었고 이후 프로토케라톱스를 거쳐 백악기 말 트리케라톱스로 진화했다. 공룡 X의 발견으로 뿔공룡 프로토케라톱스의 진화사를 2천만 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진화론적 발생 경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뿔공룡 프로토케라톱스리는 몽골이아인 한반도에서 먼저 발생했고 이 공룡이 아시아 대륙에서 북미로 이동하면서 트리케라톱스로 진화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는 1억 년 전 한반도. 공룡 X의 무리가 먹이를 찾아가고 있다. 공룡의 땅에서 X는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한 작은 초식 공룡이다. 녀석들은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을 즐겨 먹는다. 적을 경계하는 눈과 귀가 많아지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군집 생활을 한다. 어미 한 마리가 얕은 구멍 속에 파묻어둔 알이 부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거대한 육식 공룡이 녀석들을 노리고 있다. 1억 년 전 어느 날, 공룡 X의 운명도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은 아닐까. 40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화석을 싣고 가는 일만 남았다. 계곡 아래 있는 갑옷 공룡이 가장 큰